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아주 이브닝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물량을 중축했다고 알렸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평소 분양가보다 3분의 1이 더 저렴합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국민청원 게시판엔 반대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특혜 논란 때문인데요.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자 선정 제한으로 부부 합산 수입은 적지만 부모 자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희망고문타운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월 출소 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합니다. 바로 인도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선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준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조치와 대북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6.25 전쟁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이브닝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